전주에서 농사를 짓는 이정식 씨. 벼 수확을 앞두고 콤바인을 점검하러 정비소에 갔다 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. 좁은 길을 지나다가 콤바인을 실은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. 싣고 오는데 이제 바꿔 약간 빠지더라고. 그래서 브레이크를 바꿔 딱 섰는데 그 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. 수리비만 3천만 원가량. 이 씨는 가입한 농기계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. 농기계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보험사의 답변은 지급 거절. 수확 등 본래 목적이 아니면 농기계 운송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들며 정비는 농기계 본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. 실려 있다고 하는 거는 본인의 뭐 그 운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트럭에 의해서 그냥 실려 있는 것 자체인 거잖아요. 자동차 보험도 어떤 그 운송류의 탁송류의 사고는 보상이 안 되거든요. 보상받으려면 콤바인을 직접 운전해 정비소를 가야 한다는 보험사의 설명. 이 씨는 집에서 정비소까지 왕복 12km를 최대 시속 10km 남짓한 콤바인으로 어떻게 오가냐고 되묻습니다. 이 콤바인이라는 거는 이게 속도가 없어요. 논에서 날아갈 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전거보다 늦어요. 그런데 그것을 끌고 이 도로를 달 수가 없잖아요. 보상받지 못하면 수확 전에 콤바인을 고칠 수 없는 이 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습니다.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농기계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모호한 약관 탓에 농민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.